네, 저희 본게임 2는 코로나 자가 검사 후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삼국지 시리즈로 하기로. 러시아는 왜 안 들어가죠? 아, 사국 너무 길어져요, 길어져요.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취미 한 만나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미사일인가요? 네, 미사일, 뭐 함정. 뭐 미사일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모두에 다 공통적인 게 있죠? 자, 본게임2 2022년 이민년 새해 특집 지난주에 이어서 한중일 삼국지 시리즈 이제 2탄이 나가는데요. 자, 오늘은 현대전 핵심 전력 레이더를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그 4.5세대, 6세대 해가지고 뭐 전투기 이야기가 뭐 스텔스 해가지고 엄청 나오는데 그 이면은 당연히 레이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레이더 엄청 중요하죠? 맞습니다. 눈, 코, 귀 뭐 얘기하지만 네. 우선 먼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코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전투기는 이제 최전방에서 특히 공중전을 벌일 경우 예, 싸우기 때문에 우선 상대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고 먼저 제압을 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존성과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역시 눈에 해당되는 레이더가 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초기에 레이더는 우선 뭐 적이 어디 있는지 표적을 탐지하고 대충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거에 이제 주로 네.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대의 레이더는 표적이 적기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적기 중에 어떤 거다 기준까지도 식별을 네.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뭐 영상까지 이제 파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이제 중요해진 거고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가 비대칭 위협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아니면 강대국이라든지 이런 비대칭 위협 등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거리 정밀 타격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또 탑재되는 것도 결국은 레이더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단순한 탐지를 떠나서 타격 수단에 이르기까지 레이더는 현대전에서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수많은 레이더 중에서도 최첨단, 뭐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A사인데 이거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요. 얼마나 진보된 기술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옛날 레이더는 이렇게 오목 거울형 반사판에 전파를 모은 다음에 이걸 회전시키면서 전파를 이렇게 발사하는 그런 기계식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구동 축 없이 전파 발사가 가능한 레이더가 개발되면서 네. 이제 수동 전자식 위상 배열 폐사라고 하죠. 레이더가 주로 사용이 됐다가 이제 거기서 더 발전된 게 A사인데 A사하고 폐사의 큰 차이는 이제 주파수가 다른 전파를 보낼 수 있느냐 없냐 이 차이인데 폐사는 이제 전파 발신기는 발신기 정말 그 발신하는 역할만 하고 뒤에 이제 다른 장치가 전파를 만들어내고 바꿔하는 그런 걸 이제 따로 하게 되는데 A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하나에 뭐 천 개가 때로 넘는 하나하나의 반도체 모듈이 전부 송수신 기능이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전부 동시에 다른 주파수 대역에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사실 굉장히 큰 차이죠. 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훨씬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 탑재 A사 레이더를 특히나 레이더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또 KF-21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게 스텔스 기능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 A사 레이더가 이 보람의 눈이 A사 레이더 큰 몫을 한다고요? 네. 이제 그게 뭔 얘기냐면 네. 최근에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는데요. 덕분에 이제 기체의 스텔스 성능이 더욱 높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바로 KF-21의 A사 능동위성 네.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이 이제 활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A사 레이더 다루면서 설명을 했었지만 이거는
360도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정된 상태에서 전자적으로 안테나 빔의 패턴을 변화시켜서 사방으로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제 쏘게 되는 원하는 각도로 쏘게 되는 그런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지난해 11월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컨포멀 안테나 형상 기술 개발에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그죠? 보시는 이제 그런 건데 앞부분에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듯이 붙이는 거예요. 패치형이에요? 그렇죠. 반창고 패치 붙이듯이. 아, 이게 예. 무슨 그러니까. 배멀미 할 때 붙이는 예. 것도 아니고 이거 A사를 여기다 붙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 형상에 맞게 부착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종래의 안테나는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 최소화되니까 아무래도 레이더에 반사되는 우리가 RCS라고 표현되는 이게 이제 면적이 감소가 되고 그거는 다시 바꾸 얘기하면 그만큼 스텔스 성능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4.5세대로 우리가 KF-21이 개발이 됐는데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5세대 스텔스기 형상에 훨씬 더 가깝게 진화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4.5에서 5.5, 뭐 세대 네. 반개 정도 이렇게 네. 진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핵심 기술인 것 같은데 와, 또 엄청 요긴하게 쓰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전혀 다른 쪽에도 지금 또 우리 A사 레이더 기술이 쓰이고 있는데 예. 레이더 정찰 위성이라고 이제 예. 우리 한반도를 이제 정밀하게 내다볼 수 있는 요 신호 제어 장치가 국산화됐는데 여기 이제 A사 레이더가 사실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예. 2022년 말에 발사할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6호의 탑재체에 이제 이렇게 이게 붙을 예정인데 그 합성 개구 레이더 SAR이라고 하는 신호 제어 장치를 국내 기업이 자력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에 쏜 뒤에 반사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영상을 만드는 레이더인데 SAR 위성은 A사 레이더하고 원리가 완전히 같은데 A사는 이제 전파 송수신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제 모듈이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방식이잖아요. SAR도 똑같은데 차이라면은 전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추적하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SAR 위성에 들어가는 거는 촬영에 특화해서 설계하는 게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말 A사라는 기술이 정말 놀라운데요. 아, 저 KF-21이 올해 이제 첫 뭐 시험 비행한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A사 레이더의 진화, 이것도 KF-21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KF-21 1호기에 들어간 네. A사 레이더는 국산화율 비율이 89%였어요. 거의 다 됐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 기술이 잘 축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앞으로 이 국산화율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라는 DMC 융합연구단이 A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질화 관련 반도체 전력 중복기 직접회로 이걸 영어로 MMIC라고 하는데 그 기술을 개발했기 이제 때문이라는데요. 이 전력 중복기는 통신 신호를 증폭을 시켜서 원활한 신호 처리는 물론이고 표적 탐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장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 레이더가 과거에 이제 진공관용 증폭기 방식에서 이 반도체형 전력 증폭기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전력 증폭기 직접회로는 국산화의 이제 필수 기술로 손꼽히고 있는 거죠. 예. 지라 관련 이런 말도 사실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지라 관련 반도체 전력 증폭기 직접회로 직접회. 예, 말이 어렵죠. 예. 한글로 쓰나 한자로 쓰나 똑같이 어려운데요. 이거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예. 일단 뭐 지라 관련 빼고 보시면은 다 익숙한 말이긴 하잖아요. 예. 반도체 전력 증폭기야 뭐 전력을 증폭하는 거겠죠. 예. 아, 그리고 그러네 또 그렇게 보니까 직접회로 직접회로야 뭐 IC 뭐 이런 게 예. 직접회로고요. 예. 이번에 이게 지라 관련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예. 여기 이제 원래 뭐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제 아 본 게임 중에 왜 이런 그림이 나와 이거 그림을 보니까 더 복잡해 아, 예, 이거 아 뭐야 이거 예 시청률 떨어지게 이게 뭐해 어쩌자는 거야 이게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형상이고요. 아, 다행이네요. 예,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송신 전파하고 수신 전파의 그 진폭 위상 경로를 하나의 칩으로 제어하는 게 이제 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X대역 전력 증폭기는 25W급 출력의 40% 최대 효율을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KU대역 전력 증폭기는 유럽 제품보다 크기는 40% 작고
20W급 출력, 30%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회로인 거죠. 지나가려는 부분은 뭐냐면 원래는 갈륨 비소라는 소재를 썼어요. 이것도 뭐 익숙하지 않긴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갈륨이란 게 와닿지 않잖아요. 칼륨도 아니고. 칼륨 아닙니다. 갈륨이라고 아, 따로 예, 있는 거예요. 모아놔서 이거 어떻게 갈륨인지 칼륨인지 헷갈려요. 네. 차이라면 이제 예전에 쓰던 거는 이제 갈륨 비소인데 이거에 비해서 질화갈륨이 이제 10배 이상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 변환 효율을 이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적은 부품량으로도 신호를 많이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 경량화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한 목표물 탐지도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이제 핵심 부품의 성능이 사실은 우리께 미국 유럽 상용 제품하고도 대등한 수준인데 크기는 더 작아서 상용화에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A사레이다 이것도 또 우리 또 K방산이 수출에 또 아 이건 너무 네. 기술이라 이건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수출 여지도 있는 건가 어떤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여지가 이것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A사레이다를 개발한 데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 시스템인데 이 하나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레이더 업체로 엘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또 이제 각종 전자 장비를 잘 만드는 엘빗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하고 손을 잡고 이 기술 협력이라든지 이제 수출 기회를 같이 도모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엘타 시스템은 이스라엘 최대 이제 국영 업체인 IAI 산하 기업입니다. 저도 여기를 좀 가봤는데 사실 옛날에 가봤을 때는 우리 국내 업체하고 비교하면 거의 넘사벽 같았어요. 그 시험 장비라든지 이런 게. 근데 보면 제가 하나 시스템 시험 장도 가봤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뭐 엘타 시스템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뭐 어깨를 절주 정도의 장비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걸 제가 예, 봤었는데 여간 그 엘타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KF-21 A사 레이더를 개발할 때 사실은 엘타 시스템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테스트를 좀 해주고 그랬는데 놀랬다는 거죠. 어우 생각보다 센데 대단한데 급격히 뭐, 따라왔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수출도 얘기해보자 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약간 그 엘타이 기술에 우리 A사 레이더 안테나하고 전원 공급기를 통합한 그런 것을 예, 지금 구상을 해서 서로의 이제 윈윈 모델로 글로벌 그 항공기용 A사 레이더 시장을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엘비 시스템은 IAI와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각종 항공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데도 강한 업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지금 수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올 상반기 중에 결정이 되는데 그 레드백 장갑차의 포탑이 엘빗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 상당히 많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해외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에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더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방산 수출하면 또 뭐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은 활용해서 윈윈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사 레이더를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딘가요? 뭐 미국?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아,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물론 기술이 뛰어나죠. 아주 뛰어난데 네. 그 얘기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이거 어디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일본, 네. 전에 우리 동북아 스텔스기 할 때 네. 잠깐 다루는데 일본의 F2를 위해 개발된 게 이제 세계 최초 전투기 탑재용 A사 레이더인 JAPG-1이죠. 일본은 이제 1990년대부터 이 JAPG-1 레이더를 개발했는데 탐지 거리가 좀 짧은 대신에 동급의 미제 레이더보다 이제 동시 탐지 능력과 정밀도 면에서 아주 뛰어났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걸 보고는 관련 기술 자료를 넘겨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별걸 다 요구를 미국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만한 네. 그런 세계 최초 전투기용 A사 레이더의 스펙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수하니까 미국도 탐을 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 이제 신기하긴 하네. 많이 도움도 많이 줍니다만 예. 예. 그 대단한 기술이 있으니까 막 달라고 예. 강력히 요구하고요. 예. 예. 미국이 체면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그 레이더 이제 JAPG-1이라는 건데 직경이 70cm인 X밴드 A사 레이더인데
말씀하신 이제 관련비서 전력 소자를 적용한 송수신 모듈, 우리가 이제 TR 모듈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탑재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모듈 숫자가 한 800개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실제로 보니까 한 1200개,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매니아. 매니아가 관심 네. 많은 사람이 세본 거고 공식적인 숫자는 이제 뭐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 최대 1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대공 표정은 물론이고 대함 움직이는 지상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해상에서의 탐지 추적거리는 이제 최대 150km 정도라고 하고요. 대공 추적거리는 7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가 뭐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지금은 또 엄청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F2에 그 암람급의 그 가시거리박 공대공 미사일 AAM-4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이 JAPG-1의 성능을 개량해서 JAPG-2를 만들었죠. 또 탑재 기기도 소형화됐고 또 소형화에 따라 공간이 남잖아요. 그 남는 공간에 그 AAM-4 전용 지령 송신 장치를 추가를 했고요. 신호 처리 장치를 보다 고성능 제품으로 바꾸고 또 안테나 소자를 고출력 모듈로 다 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일본 그 자위대가 우리 본 게임에 도움을 준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제 F3이에요. 작년에 F3. F3라고 하나요? 예, 예. 예,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서 자위대에게 처음으로 이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F3에게요. 예, 그때만 100만을 넘겨줘서 F3가.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F3는 뭐 F22급이니까 또 예. 업그레이드 또 A4 레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아, 당근이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일본말로 할 뻔했어. 네. F3가 예. F22 플러스 F35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6세대급으로 한다고 그런 네.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4 레이더도 뭐 엄청 이제 개량된 걸 하는데 JAPG-2보다도 개량된 레이더를 장착을 한다고 그러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스마트 스킨이라는 거를 이제 장착을 하는데 우선 JAPG-2는 지난 이제 2011년부터 예, 도입이 됐고 이거는 이제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18 EF 이제 슈퍼 호넷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ANAPG-79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탐지 거리가 길다고 하고요. 네. 동시 탐지 능력이라든지 정밀도, 기기적 신뢰성 역시 이제 같은 급의 미국제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F3는 이보다 더 진보된 A4 레이더가 이제 탑재될 예정이고요. 송수신 모듈의 소자는 JAPG-2에 사용된 갈륨비소 소자에서 질화갈륨 소자로 변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탐지거리도 더 이제 길어지고요. 탐지 추적 능력 그리고 전자전 수행 능력도 강화된 이러한 이제 고성능 A4 레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방금 언급하신 그 말씀 중에 스마트 스킨? 전투기의 스마트 스킨이 이게 뭐가 될까요? 이 스마트 스킨은 앞에 우리가 그 새로 우리 KF-21에 그 네. 컨포멀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했잖아요. 방창 것처럼. 네. 예. 그것과 비슷하게 이 전투기의 기체 표면 자체가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건데. 피부에 붙이는 게 패치인데 이거 그냥 피부 자체가 레이더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항공기 표면에 이제 레이더 선셀을 쫙 배열했다고 예.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레이더는 이제 전투기 특히 조종선 앞부분에 뾰족한 레이돔에 탑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전방만 탐지할 수 있고 또 때 상황에 따라서는 스텔스 성능을 오히려 튀어나온 것 때문에 뭐 저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스킨을 탑재하게 되면 360도 전 방향에 대해서 탐지가 늘 가능하고 사각이 없죠 전혀. 그래서 이제 적의 기습 공격을 특히 기습 공격을 굉장히 쉽게 피할 수가 있고 네. 기체 동체 표면에 이식한 이제 스마트 스킨은 사실은 동체 표면과 동급의 강도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중 목표 추적 능력도 있고 그리고 고해상도 SAR 이미징 기능도 갖추고 있고 요거를 일본 항공자위대가 이미 그 C1 수송기둥에 부착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F3에 바로 이 스마트 스킨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일본 이렇게 뭐 항공기 또는 뭐 전투기 기술이 상당히 뭐 축적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근거가 있을까? 뭐 원인, 뭐 배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T2 CCV라고 T2라는 훈련기를 개조해서 이 기체의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이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고기동 항공기 CCV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컴퓨터로 조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특수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거는 이제 19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때 일본이 이제 사실은 진짜 뭐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그때 최강의 전투기 F-22를 미국을 좀 압박해서 도입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시도를 했었다고 그래요. F-22가 아시지만 법으로 수출이 금지가 됐잖아요. 너무나 뛰어난 우리 뭐 흔히 네티즌의 표현을 빌자면 그 외계인이 만든 그 당시로는 외계인이 만든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해수출이 금지되면서 일본이 막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팔아달라고 했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금지가 됐죠. 그래서 결국 일본 방위성은 F-22에 필적하는 이러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선회하게 되고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일본판 업그레이드형 F-22인 이제 F-3를 개발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미국과 일본은 지금 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한 80년쯤 됐나요? 그때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일본 공습에 나섰던 미군을 가로막은 걸림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뭘지 강대국에 맞서 불가능에 도전했던 일본 비밀부대 정체 공개합니다. 본방 자세에서 살펴보시죠.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아시아를 식민지로 삼겠다는 야욕을 품게 되는데요. 이 광적인 욕망이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고 진주만 공습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지 않던 미국을 제대로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으로 전쟁에 뛰어든 미국은 대규모 기습작전을 계획하지만 번번이 일본에게 발각되어 미국을 열받게 했는데요. 어디든 나타나 미국의 작전을 방해해 귀찮은 파리떼로 불렸던 이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42년 4월 1일 폭격기를 탑재한 미 해군의 항모와 호위 순양함 구축함이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작전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4월 19일 야간에 일본 본토를 공습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공격 예정 전날인 4월 18일 새벽 일본 근해에 접근하던 미 함대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이에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야간 공습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빠른 7시 20분경에 폭격기를 추격시켰고 일본 본토를 공격한 것은 성공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는데요. 사망자 50여 명, 부상자 400여 명을 낸 것이 전부였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둘리틀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미 함대는 왜 돌연 작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일본 근해에 있던 경비정 니토마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본토로 향하던 도중 니토마루에게 딱 발각되었던 거죠. 미 함대는 예정된 위치보다 더 먼 지점에서 더 일찍 출격해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비정의 무전을 받은 일본은 경계태세에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함대를 최초로 발견한 니토마루는 사실 경비정이 아닌 민간 어선이었는데요. 군축조약의 영향으로 예산의 한계와 보조함정의 부족함을 느꼈던 일본은 1937년 우수선박 건조 조성시설이라는 기묘한 묘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민간의 우수한 선박이 건조될 때 정부가 그 건조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그 조건으로 전시가 되면 해당 선박을 해군이 증발하여 전투용 함정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 직전 일본 각지의 수많은 원양어업용 어선들이 해군에 징용됐지만 그 수가 부족하다 판단한 일본은 작은 민간 상선을 강제로 징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토마루였던 거죠. 원양 어선들은 그래도 보조금이라도 졌지 작은 민간 상선들은 뺏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선에 승선했던 선원들 대부분이 징용되었고 정찰 감시 및 초기 임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제22 전투부대, 통칭 크로시오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들은 3개조로 나뉘어 약 20일 교대제로 임무에 투입되었는데요. 각 감시정에는 보통 14명에서 20명 내외의 선원들이 탑승했으며 이 중 절반 정도는 해군 소속의 군인, 나머지 절반은 배와 함께 징용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레이더 기술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적군 탐지를 위해 맨눈으로 확인하는 일도 빈번했는데 이는 적군을 먼저 찾아내서 공격하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적군의 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크로시오 부대를 창설해 인간 레이더로 활용하기로 하는데요. 일본군의 전선이 넓어지면서 크로시오 부대는 400여 척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초계 작전과 수송, 대잠 작전 등 작전의 범위도 다양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1944년 7월 마리아나 제도가 태평양 전쟁의 핵심 거점이 되었는데요. 마리아나 제도로부터 본토 공습이 시작되면 일본은 관동의 주요 공업지대가 폭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략물자 생산은 물론 다량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여 국민의 사기가 급속도로 저하돼 전쟁 수행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죠. 때문에 미군의 폭격을 막을 수 있는 정찰 감시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인간 레이더 크로시오 부대를 투입시키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둘리틀 공습 이후 일본 해군이 어선을 감시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미국은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 귀차는 8일 때부터 처리하기로 합니다. 감시정을 발견하는 즉시 저공으로 침투, 선체를 폭격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물수제비 폭격이었죠. 이후 크로시오 부대는 무전할 새도 없이 격침되는 일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간 어선인 척 위장해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무장을 하지 않았었죠. 거기다 속력도 느렸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했죠. 일본은 이척 1조로 행동해 방어력을 봉강하라는 지시만 내릴 뿐이었고 크로시오 부대는 무전만 날리고 속절없이 격침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크로시오 부대는 미국의 1순위 제거 타겟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고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크로시오 부대는 일본이 패전하기 5일 전인 1945년 8월 10일 해산하게 됩니다. 크로시오 부대가 최대로 확대되었을 시기에는 약 6,00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고 징용된 어선은 400척을 상회했으며 그중 약 200척이 침몰했고 약 70%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입영 영장을 보낸 것이 아니다 보니 그저 수천 명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 아직도 그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고 합니다. 크로시오 부대 출신 생존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바다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몰랐기에 출동할 때 쌀만은 항상 넉넉하게 주었던 것이 제일 좋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들을 일회용 인간 레이더로만 여겼을 뿐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피해 보상도 해주지 않아 울분을 샀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진 뱃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일회용 그야말로 인간 레이더 크로시오 부대?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것도 숨을 데가 없는 망망대에서 얼마나 무장도 없이 두려움이 컸을까 가슴이 아려우네. 그렇습니다. 네. 또 미군이 발견한다고 해도 어선인데 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인인데. 예. 또 뭐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는 상황에 있어서 예.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대가 크로시오 부대가 해산하고 5일 뒤에 일본이 이제 패전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의 아픔을 딛고 절치부심한 것인지 결국은 A사 레이더를 처음 번째로 이렇게 상용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다시 그 레이더로 돌아가서 한중의 삼국지니까 레이더 삼국지니까 이제 중국 얘기를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 뭐 중국 요즘 뭐 그 미국을 거의 뭐 그 거의 턱 밑까지 쫓아가는 상황 아닙니까? 레이더 네. 부분도 비슷한가요? 네, 레이더도 사실은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전에도 다뤘지만 중국
이 지금 배치 중인 스텔스 전투기가 젠 20이 꼽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카나도 있고 그래서 뭐 완전한 스텔스기로 표현하기 뭐하지만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세계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KLJ5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국 이름으로는 이제 1475형 레이더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제공된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약간 놀랍네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랑 좀, 약간 이렇게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뜻밖이죠. 근데 보면 과거에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이 막 세게 붙기 전에 네. 옛날 80년대, 90년대 이 무렵에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기술을 받아서 전투기도 개발하려고 그랬고 네. 조교경보기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의 이제 젠10이라고 독자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하다 포기한 라비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그 기술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개발 지원하다가 미국 압력으로 이제 중단이 됐는데 또 그의 조기 경보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지원하다 미국 압력으로 중단된 케이스가 있는데 여간 중단은 됐지만 이제 이스라엘 일부 기술들이 같기 때문에 역시 이 레이더도 말씀드린 레이더도 이제 이스라엘 기술 우리 영향을 받아서 개발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제니시 보면 기체 앞에 레이더 기술 부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레이더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알려진 바로는 이 TR 모듈 숫자 이 레이서 레이더는 TR 모듈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88개 네. 그래서 1,100개 좀 못 미치는 네. 이런 걸 알려졌는데 여기 이 제니시브 무려 1,800개의 TR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네. F-35 같은 경우가 1,200개 좀 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많은 숫자의 TR 모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이사 레이더 KLJ5 실제 성능 좀 밝혀진 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없군요. 예. 중국 무기 특징이죠. 예. 확실한 건 없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KF-21 예. 모듈 수도 지금 언론에 따르면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세부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진짜 1,800개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모듈의 성능이 숫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능이 중요한데 F-22용 ANFG-77V1은 구형 소재인 갈륨 비소를 사용을 해요. 예. 이 반도체를. 하지만 20년이 넘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현존 최강의 레이더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F-35A에 들어간 이제 ANAPG-81은 ANAPG-77V1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TR 모듈을 1200개로 줄이되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1제곱미터 표적을 150에서 180km급에서 잡아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미터면은 와 거의 우리 요 그 모니터만한 거를 이거 두 개 정도 있는 거죠. 와 그 멀리서 그걸 잡아낸다고요? 네, 150에서 180km에서 잡아내니까 와. 사실 F-22보다 탐지 거리는 짧지만 F-35는 이제 이 고도의 센서 융합을 통해서 이 1,300km 밖에서 탄도 미사일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괴물 같은 이제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몬스터, 내가 네, 몬스터, 네. 엄청납니다. 네. 아, 중국의 앞서 우리가 팩트 체크해 봐야 되는 KLJ5 이거 소재는 뭐 구형 갈륨 비소입니까 아니면 신형 뭐였더라? 아 질화 갈륨입니까? 아 이거 어렵네. 네, 그러니까 예. 원스 말씀하셨지만 구형 갈륨 비소 예. 소자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F-22나 F-35의 에이사 레이더도 같은 소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뭔 차이냐?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 레이더에 있어서는 뭐가 또 중요합니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있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미국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뭐 미국 로키드 마틴이 어디 해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 여간 예를 들면 F-35용 그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현재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무려 2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에이사 레이더가 미국 거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참고로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KLJ5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무려 280km인데요.
아까 미국 거는 몇 킬로라고 그랬습니까? 한 150에서 180킬로라고 그랬잖아요. F-35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얼마나 큰 걸 기준으로 하느냐. 예. 아까 원쌤 말씀하시는 거는 1제곱미터 표준이죠. 예. 1미터, 1미터. 예. 예. 근데 지금 280킬로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예. 무려 10제곱미터. 아, 그럼 면적으로 따지면 이게 100배죠. 아, 10배도 아니고 예. 10 곱하기 10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완전 차이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훨씬 큰 표적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 당연히 뭐 멀리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F-15나 소위 같은 전투기에 그 각종 무장을 주렁주렁 달았을 때 예, 이제 그런 RCS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항공 전문지인 에이비션 위크 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니시비 이제 KGA-5 A4 레이더가 미국의 이제 F-22나 35 같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냐? 최대 27km 정도다 하는 거예요. 27km면 사실 무지하게 가까운 거죠. 전투기의 빠른 속력 감안하면 거의 코앞에서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너무 늦은 거. 예, 총알이 보이는 거랑 똑같잖아. 요 앞에서 보이는 거랑 이거 어떻게 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뭐 그 정도. 예. 예. 아니 그러면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그렇게 예, 예. 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이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투자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예. 과거에 중국은 러시아에서 네. 고성능 폐사 레이더, A4 아닌 폐사 레이더인 그 IBIS-E 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호이 35 도입을 추진했었거든요. 거기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가 기술 유출이 우려돼가지고 100대 이상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 아, 비행기 100대가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네. 근데 중국이 또 이걸 물어요. 아, 받았어요? 예. 오케이. 받았어요. 받아, 100대? 무려 4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네. 러시아하고 천연가스 구매 계약까지 맺으면서 정말 필요했던 거죠. 예, 깜짝 놀랐겠는데 러시아가 제일 놀랐겠는데 네. 봤는데 걔네가 그렇죠. 100대는 아니고 이제 천연가스까지 합쳐가지고 소위 35, 24대 이래가지고 이제 돈 엄청나게 쓰고 들여왔는데 러시아가 이거 그냥 넘겨준 게 아니고 뒤통수를 쳤다고 할까요? 러시아 공군이 사용하는 원형 그대로의 IBIS-E가 아니라 중국형 개조 버전을 만들어서 주는데 예. 이거는 주요 파츠의 복제가 불가능하게 조치를 취한 상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머리싸움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 복제 안 되게 해주지 마세요.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뭐 레이더를 사실 원했던 거지만 우리 레이더를 원한다고 말을 서로 못하는 것이고 예. 수호의 35 산다고 그냥 얘기한 거고. 서로 선수들끼리. 네, 선수들끼리 이제 서로 그렇게 좀 머리싸움을 한 건데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수호의 35를 잔뜩 샀지만 첨단 이 폐사 레이더 데이터를 얻지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지금 KLJ-5 레이더는 현용 4.5세대 이상급 전투기에 탑재된 A4 레이더 가운데서도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또 그 말고 또 핵심 비행기가 FC-31인가요? 그, 네. 그 항모에 들어가는 그 네. 비행기 있잖아요. 그 네. 비행기 상황은 어때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젠20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레이더가 FC-31이 탑재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요. 다만 이 추정으로 중국 신형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KLJ-5A나 또는 KLJ-7A, A4 레이더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들 신형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200에서 250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6개에서 10개 정도의 동시 교전 능력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대공은 당연히 기본이고 이제 공대지, 공대함 임무까지 이제 수행이 가능한 이런 고성능 다기능 A4 레이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네. 이 레이더라고 하는 게 뭐 전투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 여러 무기 체계에 이게 사용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이제 무기 체계에 그 레이더가 이제 활용이 되고 네. 있는데 그 KF-21 A4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천궁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였다고 하는데요. 이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A4 레이더 체계 개발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궁하면 요즘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뭐 4조짜리 그 프로젝트 네. 아닙니까? 네. 작년 말에 이제 UAE의 4조 규모의 천궁2 유기용 미사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계약이 확정이 되면 이 천궁2의 최초의 이제 수출 실적 사례가 되는 거고요. 이 천궁1은 원래 이제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 이제 개발이 된 거고, 천궁2는 이제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 업그레이드된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 UAE 국방부는 이제 작년 11월에 이 독특한 행태를 좀 보였는데, 한국의 천궁2 도입이 뭐 계약이 임박했다, 적극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거를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예, 공식 발표 비슷하긴 한데 트위터에 올렸어요. 그 큰 프로젝트를 왜 그런 거? 우리 같은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대변인이 막 이렇게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트위터에 올려서 여러 가지 억측을 낳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UAE라든지 중동 국가들의 행태는 설사 계약을 체결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보안 유지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엠바고여서 그때 제가 알고도 말씀 못 드린다는 거 이 본 게임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실 요청해서 출시해왔는데 먼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오픈하니까 좀 뜻밖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공부적인 소식이었죠. 방산 수출 사상 엑스로도 사상 최대 규모였고요. 35억 달러니까 우리 돈 4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 방산 수출사에 있어서 새로운 한 획을 그은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본인들이 먼저 오피셜을 뭐 트위터는 어디든 먼저 오픈을 했으니까 더욱더 믿음이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천궁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4조짜리인데 4조 프로젝트가. 그렇죠. 사실 천궁은 중거리 대공미사일로 분류가 되고요. 한국판 소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최대 사거리가 40km인데 그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온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이제 요격을 하는 게 목적이고, 일개 포대는 사격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세 대의 발사대 차량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발사대 하나당 이제 8발이 이제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통상 적 항공기 격추기는 다른 무기 체계에게 맡기고, 이 천궁2는 가격이 원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탄도 미사일을 떨어뜨리는데 배치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고요. 네. 특히 이제 국방 기술을 품절하는 성능 평가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을 해서 19.9도 아니고 100%. 네. 예. 여러 발 쐈는데 다 맞았다니. 그렇죠. 아, 이거 네. 100발 10중. 10발 10중. 어쨌든 요격 무기 체계의 핵심이 명중률에서 이렇게 당당히 합격점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더욱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술의 시작이 러시아였다는 거죠. 아, 러시아요? 예. 그것도 또 우연해요. 무슨 이스라엘이나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예요? 러시아를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미국에 대한 러시아가 몇 건이 있긴 합니다만 약간 좀 들을 때마다 계속 약간 좀 이례적이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러시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국산 미사일 이렇게 보면 그 하여튼 원쌤이 우리 러시아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데에서 제가 별로 이해를 안 달겠습니다.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 기술을 좀 아니 뭐 미국 그렇다 치고 뭐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스라엘 정도가 러시아한테 비교스럽죠. 네, 기분이 나빠서 아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뭐 사적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천궁은 이제 러시아의 국경 방산업체인 알마즈 안테이의 기술 협력을 받아서 국내에서 개발된 건데, S-300이라고 세계 정상급 지대공 미사일을 만든 바로 그 회사고요. 콜드런칭 방식도 이제 러시아 기술이 적용된 결과고, 대공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천궁의 핵심 센서, 거기에 이제 역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S-300에서 쓰인 기술입니다. 예. 아니 러시아가 낳고 뭐 한국이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고 국산 A사에게까지 영감을 준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 또 이제 또 새로운 개념입니다. 다기능 레이더 또 뭡니까? 다기능 레이더는 영어로 이제 MFR, 멀티펑션 레이더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다기능, 멀티펑션 레이더니까. 네,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운영되냐면 우선 이제 표적을 탐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적인지 아군인지 피하식별을 해요. 영어로 이제 IFF라고 그러죠. 그 뒤에 이제 그 추적을 하죠. 그러면 이 표적이 천궁 미사일 사거리 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사일이 발사된 다음에 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되도록 또 일부 유도하는 이제 그런 기능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더로 탐지, 추적, 피하 식별, 그다음에 유도탄 추적 및 교신, 이게 이제 유도 일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 다기능 레이더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3차원 위상배열 X밴드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위 이 다처적에 대한 동시교전 능력이 있고 이런 이제 능력 때문에 지혜공 전방위로 이제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술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KF-21 그 복잡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과 노력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KF-21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떤 나라에 이 S-300 영향을 줬습니까? 북한이죠. 아, 북한이요? 혹시 그 북한이 뭐 A사 레이더 뭐 이쪽까지 뭐 개발이 거의 다 됐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소식은 없죠? 개발을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뭐 탐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적 전투기 레이더를 회로를 그냥 태워버릴 수도 있는. EMP 공격을 받으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제작진이 몇 번 취재 요청을 했는데 절대 안 알려주거든요. 혹시 네. 아니, 그거 아시는 거 있으신 분들 좀 좀만 까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네. 저도 문과생 아닙니까 원래. 네. 아니 레이더 기술이 왜 이렇게 뛰어난 겁니까? 뭐 비결이 있나요?